교육감 당선인들의 교육 철학과 지역별 현안을 알아보는 시간, 교육 감터뷰. 오늘은 광주의 이정선 당선인입니다. 실력 광주의 위상을 되찾고 모든 학생을 포용하겠다는 당선인의 계획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광주 교육감 당선인 이정선입니다.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당시에 안타까움, 아쉬움, 이러한 것들이 이번 선거에는 그대로 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특별히 광주는 특정 교직 단체가 주도를 12년 동안 해왔거든요. 이러한 교육을 종식시켜달라고 하는 이러한 아마 시민들의 기대도 반영된 것 같고요. 기초학력과 관련된 평가, 진단하는 평가를 시행을 할 거고요. 초등학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155개 전체 학교에다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중학교에는 AI 그 홈워크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자기 스스로 진도를 나가는 자기주도형 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고등학교에는 아까 이야기하는 그 소위 365 스터디 카페를 만들어줘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카페에 가서 공부하고 싶도록 실력 말고도 인성 분야가 됐건 뭐 정서적인 분야가 됐건 따라서 이런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와 관련된 이런 목적의 평가는 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 소위 이제 맞춤형 교육을 그래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단순히 이 사회적인 결핍 지역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정시에 이렇게 불리하다면 이러한 것들은 보완이 돼야 된다. 정시 확대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고요. 따라서 대학 입학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처럼 오지선다형이 아닌 아이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도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부터 대학과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스펙을 교육청이 조금 더 잘 쌓아준다면 학교당 한 명씩이라도 진로 진학을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디렉터 정도는 이렇게 보내줘서 이분들이 이 대학 진학을 우리 지역 학교마다 미리미리 설계해서 이 아이가 준비를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가난해서 못 배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가 아파서 그 신경을 다른 데 쓰다 보니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최소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줘야 된다. 대략 한 1,500억 정도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연간 사용되지 않는 불용액, 이 거의 1,000만 원 수준입니다. 중복되어지는 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교육복지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돈들을 합하면 1,500억보다 훨씬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양성의 시대니까 학교가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아이들은 학교를 그만둬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니네가 하고 싶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대안은 공립형 대안학교를 만들어주겠다. 우리는 지원을 해준다. 대신에 간섭을 안 하겠다. 지식을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이 아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보듬고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 광주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도 함께 고민하는 그래서 보탬이 되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